여러분들의 선율임을 결치는 시간 특사 라이브. 예. 힙한 거 쿨한 거 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힙한 아리스트입니다. 아리스트. 아, 이분의 장르가 있죠. 아, 이분의 음악 장르는 딱 이분만 할 수 있는 음악. 그렇죠. 잔나비. 반갑습니다. 돌가운데 잔나비 최정원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대놓고 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쿨합니다. 아이콘 어서 오세요. 야.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반갑습니다. 갤러디. 한번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준해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준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콘의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막내 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비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비. 네, 안녕하세요 하남의 아들 윤영입니다. 네. 진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우리 잔나비 최정원 씨 이번 앨범을 제가 쭉 들어봤는데, 네, 진짜 뭐 숲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네, 컨셉이 딱 그렇죠. 네, 좀 그 봄하고 여름 넘어가는 지금 5월 요즘에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곡들로 채워놨습니다. 네 곡이에요. 네, 네 곡. 야, 네. 좋더라고요 노래.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잔바비 쇼로 두 번을 나오셨어요. 잔바비.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 두 번을 나오셨죠. 작년에. 감사합니다. 우리 바비킴 씨하고 잔나비 씨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좋은 거야 조합이. 그래갖고 잔바비 쇼를. 잔바비 쇼. 잔바비 쇼로 두 번을 모셨는데 얼마나 만에 작업한 앨범입니까 이게? 그 작년 7월에. 7월 말에 정규 3집을 냈는데 그 이후로 해서 한 올 아 작년 12월쯤부터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뚝딱 만들어가지고 내네요. 와, 뚝딱. 아, 원래는 앨범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요. 목숨 걸고 만들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뚝딱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그냥, 네, 집에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숙소에다가 제 장비랑 이런 거 옮겨놓고 이렇게 만든 앨범입니다. 아, 그 듣는 분들도 굉장히 숙소 온 것 듯한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야, 앨범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잔나비 소곡집 2. 그리고 부제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와, 뚝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멋진 제목을 만들었을까? 아,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정규 3집에 밤의 공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가사예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여름으로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써놓고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재탕하신 거네요. 한 번 더 써보고 싶다. 근데 이제 여름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초록을 거머쥘 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사골 우리듯이 좋은 거네. 우려내야 돼. 천에다 해가지고.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와, 우리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뮤직비디오가 너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리스트에 지금 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있어요? 예, 예. 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예. 영화같이 만드는 걸로 꽤 유명하신데, 뮤직비디오 내용도 직접 프로듀싱 같은 연출도 다 관여를 하세요? 그냥 곡하고 가사 정도만 감독님한테 알려드리고, 그냥 이런 스토리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토리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설정이었으면 좋겠다, 우정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제가 하고, 뭐 그렇게 깊이 관여는 안 하는 편입니다. 가끔 깊이 관여할 때도 있긴 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 자연스럽게 나온 앨범이니까. 네. 자, 아이콘 신곡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 홍보하세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네, 그렇죠. 스스로 매번 공부하세요. 네,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네 번째 미니 앨범 플래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래시백. 타이틀곡 제목은 너라는 이유라는 곡입니다. 너라는 이유. 네. 어떤 곡이에요, 너라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아이콘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좀 해봤고요. 신스웨이브 장르의 레트로함을 좀 더 섞어서 현대적인 세련됨과 레트로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곡입니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저희 회사 작곡가 형님이랑 이제 외국 작곡가 형님께서 네 만드셨죠. 네. 직접 만든 것 같이 얘기를 하셔갖고. 아, 어떤 앨범이고 어떤 곡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와. 안에 사진 너무 이뻐요. 사진들이 아주. 아니, 이것도 잘생겼죠. 공교롭게도 이거 초록이네요. 초록색이요. 그렇네요. 네. 색깔이. 초록을 거머쥔 아이콘. 최정원 선배님께서 앨범을 지고 계시면 이제 초록을 거머쥔. 초록을 거머쥔. 아이콘의 초록 앨범을 거머쥔. 거머쥐 주세요. 거머쥔 잔나비. 나이스. 잘 되겠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나이스. 둘 다 화이팅입니다. 아, 둘 다 화이팅.
와. 와. 아니 그 구준해 군이 레트로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아 이런. 요즘 찾아 들어 일부러? 네. 아 그 좀 옛날 노래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옛날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가수 중에 그 뭐 노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 김현식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야. 아. 네. 어쩐지 내가 완전 김현식 매니아. 아 진짜요? 김현식이 노래할 때 그게 있어요. 전곡을 네. 제가 거의 다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옛날 아. 노래들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저희가 이번에 나온 노래가 좀 레트로한 느낌이라서 예. 뭔가 굉장히 세트도 그렇고 이쁘더라고요. 네. 김현식님 노래 중에 네. 뭘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그 기다리겠소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쳤다. 네. 제가 이거를 와이프한테 저 프로포즈송으로 내가 아 진짜요? 콘서트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와. 와. 네. 지금. 오늘 뭐가 딱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그냥.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네. 그 노래. 좀만 불러주면 안 돼? 뭐였지? 자꾸만 기다리겠어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아 준우 씨 갑자기 하니까 특히 마음에 드네. 아, 네 마음에 들어. 준우 씨 노래 잘. 아이콘 노래하세요. 네. 이제 당황스럽지 않아요. 어 그렇지. 네. 이제 익숙하잖아. 아, 이거 가져 나올지 몰라요. 자 아이콘의 새 앨범 플래시백이라는 앨범 초록이 아주 우리 잔나비 씨 잔나비 앨범도 또 초록이지만 이것도 초록입니다. 맞아요. 플래시백. 플래시백. 자 노래 준비되셨나요? 예. 네. 예. 자, 너라는 이유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십니까 콘트 에이. 아이콘에 돌아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Let's go. 아 전주와 전국입니다. 자,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럴 땐 간접. 간지야. Let's go. I'm in love again. Love again. 지금 옆에 그 사람은 어때? 서로가 좋은 사람 만날 거란 말도 더 이상 내겐 의미 없네. 이제 나도 누군가 만나서 다시 설레고 잊으려 해봐도 허전하긴 마찬가지 미련이까 익숙해진 걸까 채워지지 않는 걸 낯서 사람을 만나도 다 잊은 듯이 품에 안겨봐도 왜 이럴까 난 왜 너라는 이유 들은 이런 내가 철없대 무겁지 않은 척 자신을 만만도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대 yeah. 상관없지 뭐 I'm in love with you Love with you 난 다시 돌아가 No you need me too 누구보다 서로 잘 Baby 너와 시간 들이 계속 hey. 걸어갈 때 무슨 짓을 해도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너선 사람을 만나고 다 잊은 듯이 품에 왜 이럴까 난 왜 너라는 이유 I need you baby 혹시나 우리가 또다시 시작한다면 사랑한다면 멀어진 you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이 모습이 떠오르고 여전히 널 원해 사랑하는 내 속에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No one, no one but you Hey.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좋다 노래. 아, 그 부분이 아, 좀 화가 오는 것 같아요. 와. 예, 같이 면 면. 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면. 아이콘 특유의 그 라이브. 아, 좋았어. 아, 잘 들었어요. 야. 역시 전우영 씨가 갑자기 시켜서 라이브 짱짱. 무대 장인 믿듯 아이콘. 믿듯 아이콘. 아, 3787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과 머리를 까딱이고 있네요. 거기 아주 상쾌한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최은하님은 바비님은 추임새 담당인가요? 아, 예, 그렇다 할 수 있죠. 예. 면 사랑한다 면.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 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텐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바비 덕분에 또 잔바비 쇼가 됐네요. 아,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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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바비랑 뭐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록을 쥐고 있고요. 예. 정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기. 진화님 맞죠? 진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노래 확 부르시는데 또 노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아, 본인도 놀랐군요. 힘들었어요. 본인도 놀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원래는 네. 약간 춤도 추시면서 이렇게 무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걸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 네. 네. 남정네들이 다 서가 그렇게 멋있잖아요. 같이 노래하면. 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쇼다런들의 아이디어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 7750님 혹시 잔나비 아이콘 같이 공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이나비로. 아, 네. 아이나비. 아이나비면 어, 너무 좋은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네. 네. 여기 지금 밑에 5427님께서 음악계의 길잡이 이런 느낌의 아이나비. 다들 이렇게 지금 어, 그러니까 음악계 길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쿠팡맨 문자가 왔었는데 너무 웃겼는데. 어, 쿠팡맨. 쿠팡맨인데 아, 여기 와 있네요. 윤어진 씨. 안녕하세요. 현지 쿠팡맨입니다. 프레시백. 아, 수고하다가 반갑습니다. 프레시백 화이팅. 문 앞에다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 그게 프레시백이거든요. 신선한. 예예예. 응원한대요. 자, 최정훈 씨. 갈까요? 네. 아, 네. 알아요. 갈까요? 갈까요? 아, 이번 앨범 혹시 안 들어보시면 한번 진짜 노래 들어보십시오. 네. 아, 막 숲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이에요. 참 멋들어지게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저분? 처음에 봤을 때도 되게 분위기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 이제 저는 불회명곡에서 봤는데. 야, 자 최정훈 씨. 아, 화이팅. 자 노래. 화이팅.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하늘엔 윗바람이 분대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그 아이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지도 못할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아이콘 멤버들이 아주 숨을 죽이면서 그냥 촤 아주 집중해서 노래를 아~ 듣는 걸 봤어. 진짜 잔톤 너무 팬이구나. 잔톤 잔톤 치드. 예. 아, 잔나비 톤 예. 치드. 예. 예. 잔톤 치드가 쫙 쏴졌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야, 유연히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준혜 씨 어떻게 들었어요? 예. 어 너무 네. 아니, 너무 다들 집중해서 이렇게 저쪽 보면서 듣길래 네, 아 되게 한 명씩 다 감상평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약간 되게 그 진짜 숲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노래를 시작하면 뭔가 확 이분 쪽으로 빨려듭니다. 아, 네, 딱 그죠? 어땠어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잔나비 선배님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 노래 잘 듣는데 라이브를 들을 솔직히 그 상황이 많이 못 됐어. 그렇구나. 여기서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말이야. 네, 진짜 맞아. 신기했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아, 찐팬 찐팬들이 그냥 서로 만났군요. 네. 제가 한번 아이콘 노래 커버한 적도 있어요. 뭐요? 네, 맞아요. 사랑을 했다. 전에 사랑을 했다를 네. 커버해 주셔가지고. 아, 정훈 씨 목소리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커버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네, 네, 너무 부드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아, 너무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좋죠. 좋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맞죠? 네. 바로 끝났어요. 바로 끝났어요. 어? 아니, 야, 이 다음에 또 있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맞아요. 맞아요. 왜요? 오, 맞잖아요. 살짝 달라졌는데. 멜로디 좋은데요? 멜로디가 네. 뒤로 그냥 끝내버리는 멜로디예요. 아, 그래요? 샨나비 스타일. 마무리하는. 네. 노래를 아, 했다. 노래 끝났다. 죄송합니다. 아유 괜히 불렀네. 아유. 아,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와.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우리 정훈 씨. 어, 네. 김예진 씨. 거. 김예진님, 정훈님 무빙이 순간 클럽 공연인 줄 진짜 노래 너무 좋은데 몸짓에 조금 놀랐네요 하시는데 그러신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아 근데 몸짓 좋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 음악이 나오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닥치다니. 네, 아, 네. 예,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 오리레 오리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 오리레 오리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정훈 씨가 사랑을 했다는 이제 불러 주시고 네. 하셔 갖고 네. 차보람 씨가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직접 네. 읽어 주시죠. 부장님 크크크크 젊은이들 노래 해보려고 노력하시네요. 아 제가 별명이 부장님이거든요. 편의점 사이에서 가끔 신날 때 한참 넥타이를 메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신날 때 그걸 이마에다 걸쳤거든요. 아, 그래서 부장님의 별명이 그걸. 생겼구나. 근데 제가 젊은이에요, 저. 근데 저 젊어요. 젊은이에요. 네, 저 네. 근데 기분이 좀 나쁘네요. 아야, 그. 아, 젊은이들 노래 해보려고 노력하시네요. 예. 아, 기분 상했습니다. 예, 차분함 씨 기분 상했대요. 예, 쪽으로 오세요. 한번 싸워보게. 김예, 아니 저기 아이콘 찐팬 있으시니까 우리 잔나비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야, 기타 쳐드릴까요? 어? 진짜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오. 우와 이거는 즉석 콜라보. 콜라보. 어 이러면 굉장히 부담되는데? 잠깐만. 이러면 굉장히 부담되는데? 우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또 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소. 야! 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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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소원 성취했습니다. 와, 좋겠다. 와, 주고받고 너무 좋잖아요. 어, 그럴까요? 와, 황철 씨도 이제 오늘 음원이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 6시 음원이 나오거든요. 네. 와, 엄청. 다 지금 적들이에요. 여기 지금 적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야. 6시에 나오거든요. 왜 이제 와서야? 한 부분 좀 불러주세요, 또 오랜만에. 왜 이제 와서야 난 이별을 탓하고 있는지 지나갈 시간에 갇혀 일로 못 보겠어. 경쟁자도 못 보겠지. 왜 못 보겠어 지금. 경쟁자. 아, 김예진 씨. 옷무늬 내가 입으면 그릇 같을 텐데 잔나미가 입으니까 유럽 왕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입으면 접시 같을 텐데. 접시. 어, 이런 모양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본 거 같아. 식탁보. 아, 식탁보 느낌. 근데 어제 카페트에서도 본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본인이 직접 다 이거를 네. 아, 물어봤어요. 구입을 하신대요. 아, 네, 제가 골랐어요. 그러니까. 네. 어, 뉴욕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가지고.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입은 옷 말고 옷을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 아, 근데 걸려 있는 게 나도 거. 그렇게 해서 몇 번 샀거든요. 안 어울리지. 많이 버렸어요. 나랑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20년 전부터 이게 오래된 빈티지 옷 같은 것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면서요. 20년 전이요? 아니 저, 그러면 10살 때인데. 아, 그럴 때 아 이거 나한테 어울리는데? 한 10년. 아 10년도 아니고 한 24-25살 때부터 그때부터 완전 꽂혀가지고 이 옷은 70년대 뭐 어느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옷. 50-60년대 군복 이런 것들 모으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무대 위에서 입으시는 거죠? 네, 무대에서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와. 자, 아이콘의 미니 4집 플래시백 다른 어떤 곡들이 있는지 조금만 좀 안내해 주세요. 저희 이제 6곡이 담겨 있는데요. 6곡이. 어, 금이란 노래도 있고요. 금? 네. 용이란 그, 노래도 있고요. 어, 이게 강승윤 씨가 선물한 곡이에요? 금이? 네, 금은 승윤이가 이제 선물을 해 줬는데요. 와. 네. 어 좋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곡비로 곱창을 사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이거 너가 얘기한 거지. 잘못 그러니까 말이 좀 맞아야 된 것 같은데 곱창을 사신 게 아니라 이제 앨범이 나왔을 때 승윤 형이 축하한다고 숙소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곱창을 먹었는데 아하. 그게 이제 곡비로 곱창을 샀다고 한 말이 바뀌어 돼서 계산을 누가 했는지가 네.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저희가 계산하긴 했는데 그러면 곱창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아 그 이게 그래서 이제 승윤 씨가 물어봤겠죠. 근데 네. 곡비는 어떻게 된 거야? 먹었잖아. 제가 오늘 다시 가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하, 네. 네. 정산이 됐는지. 와 어게 뭐 어디 친하구나 워낙에 그죠. 네 저희 앞집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웃이야. 네 그냥. 뭐 약간 밥 먹다가 야 햇반 없으면 형 숙소 가서 빨리 가져와 약간 이러면 이제 넘어가서 가져오고 약간 이럴 정도로 가까워서 네 여기서 수록곡 중에 열중 쉬어
이거는 어떤 곡? 열중션. 네, 열중션은 저희가 이제 킹덤이라고 그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 킹덤. 거기 나왔을 때 파이널 곡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네, 그 노래를 이제 CD 온리로 이렇게 실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 이거는 송민호 씨가 만든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미더랑 아주 그냥 절친이구만. 네, 요즘에 그래도 많이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 또 합동으로 이렇게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비 씨 랩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막 다 배. 그러니까 나 너무 배터리, 좋아. 나도. 막, 어, 아, 막 스트레스 풀려. 막. 바비 랩 좀 한번 들어봅시다. 오.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톤이 너무 좋아. 톤이. 아 톤이 너무 좋아요. 어. 와우, 어떤 거 하지? 짧게. 어.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거나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랩 해도 되고. 예. 어. 어. 와. 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자기 노래도 못 불러? 아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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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진짜. 근데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해보겠습니다. 지지리가 상배로 잘나가니 배가 아파 뒤지게 시간만이 내 반 이상이 돈만 쳐다볼 때 안심하다 생각했으니 내 자랑한테 부러운 적 단 한 번도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대박. 갑자기 랩하니까 사람이 싹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약간. 그러니까 속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정원씨 랩 하세요? 아, 아니 잘 못해요. 안 해봤어요? 한번 제가 랩하면 좀 타령 같을 거. 너와 나 연결고리 한번 들려주세요. 너와 나의 연결. 너와 나의 연결. 안 하면 안 돼요? 연결고리. 와 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번. 너와 나의 연결 우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우리 이건 부장님 아니 자 부장님의 진짜 멋진 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를 직접 치시면서 어쿠스틱 네. 버전으로 이야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네, 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진짜 오늘 개탔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로 직접 기타를 치시면서 이 노래를 야. 근데 저 오랜만에 부르시는지 코드를 중간에 까먹을 수가 있어갖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아까 기타를 떨어뜨려서 튜닝 좀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맞춰서 하세요. 기타 튜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정원 씨의 기타 튜닝하는 모습. 이런 것도 뭐 생방송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라레솔 시죠.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슬프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들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 추억할 그 밤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세월짝 삐었다 질래 또 한 번 영원히 랄랄라라 그럼에도 내 사랑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시작하면 다른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막 네. 어디로 막 가는 것 같아. 또 특히 또 오늘 또 어쿠스틱으로 들으니까 더 막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자체가 아주 그냥 최정원 씨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9258님 최정원 씨는 저런 목소리면 저렇게 생기질 말던가 저렇게 생겼으면 기타라도 못 치던가 기타를 잘 치면 곡이라도 못 만들던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7716님께서 저 방광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잔나비 노래 들으려고 화장실 안 가고 앉아 있어요. 아 시메리라고. 네. 아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네. 빨리 가세요 지금. 자 선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7716님께 자 방광 터지려는 77. 저번에 제가 항문 관련된 걸. 예. 똥꼬. 네. 아, 항문 클렌저라고. 예. 예. 뭔가요? 롬? 아 물. 죄송합니다. 롬이요? 거꾸로 이렇게 보고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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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이에요 롬. 롬이 뭐지 했는데 물입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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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물 보내드릴게요. 화장실 가고 싶으시니까 물. 예, 예. 물로 내리라고 이렇게. 네.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드세요. 네. 김동희 씨 제보합니다. 부장님은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전문이에요. 음? 네 사실 좀. 어렸을 때 이거 하셨어요? 양동근의 그 골목길을 아, 듣고 자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거 잘해요. 잘하는 걸 해보세요. 네. 거 가사 어떻게 들어? 오늘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김 아 이렇게 하면 제가 못할 거예요.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지치카포 사리살 센터 워리 세브리깡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의 돌돌이 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모습이 벌컥 내가 왜 이러지 골목길 네. 요즘에 제가 대체적으로 기분이 좀 많이 업돼 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기운 저도 좋네요.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럼요 예. 바비씨 랩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아 너무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목걸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우승입니다. 예. 역시 잔바비쇼. 이야 좋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대요. 1265님이 섹시큐티의 아이콘 김진환 요즘 밀고 있는 곰돌이 애교 좀 보여주세요. 네. 곰돌이 애교? 요즘에 라디오를 많이 나가는데 라디오 나갈 때마다 애교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바로 할게요. 그럼 오늘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근데 바비씨가 애교 되게 싫어하신대요. 아 진짜? 네, 바비씨 보고 한번 해주세요. 네. 원래 또 이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는 게 또 같이 하자. 아 같이 해? 오케이 알았어. 마이크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어떤 애교인지 아 귀엽네요 그냥 이게 귀 만드는 거예요? 아, 귀만 네. 이렇게 곰 귀를 만드는 앙앙앙 정우 씨 한번 가시죠 아싸 부장님 자, 부장님 가시죠 부장님 곰 한번 가시죠 예. 요즘 텐션 좋은 곰 앙 마이크 좀 대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높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게 앙 와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콘의 영원한 우리 히트곡 그 노래 라이브 한번 갈까요? 예? 아 너무 좋아 와 부장님도 같이 부르시길래 아까 그렇게 야, 오! 사랑을 했다 노래 끝났다 자 사랑을 했다 와 이게 뭐 전 그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의 거의 교과였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 노래 나오면 그냥 다 따라 부르는 거. 어린 친구들이
애기들 심지어 애기들도 막 그럼 아, 우리도 따라 불러야지. 자 노래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헤이 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Let's go. Let's go.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종료 이거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어도 우리의 어제게도는 내일이었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어서 상처가 더 나니까 난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Let's go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언젠 좀 영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과거로 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네가 있다면 그러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되자 사랑하자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종료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바꿔 컬투쇼 우습게 질투도 했어 컬투쇼 미친 듯이 사랑했고 컬투쇼 우리 이 정도 끝에서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뿌뿌뿌뿌잉 와 오랜만에 너무 좋다 진짜 신난다 진짜 그죠 아 너무 신나요 다 따라 부르니까 어 그러니까 야 아까 음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어요? 네. 네. 아까 정우 씨가 그랬다. 아 저거였구나. 섣부르게 잘못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와 이혜은 씨와 오늘 조합 최고예요. 아이나비 최고다. 아이나비 최고. 김성영님께서 부장님 오셨다 가셨네요. 법카는 주고 가셨죠? 야. 자 98928님 오늘 낮술 한 잔하고 회식하는 건 뭔가요? 아 그럼요. 맨정신에 하는 거죠 맨정신. 네. 7144님께서 나왔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전 국민 떼창수 이동희 씨가 6살 저희 딸 어린집에서 아직도 사랑을 했다가 유행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야, 아직도요? 진짜요? 아직도 유행이에요. 이거 평생 유행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면 진짜. 무조건 따라 불러. 듣다가 들으면 어 했다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꽁다리 잡아라 같은 느낌. 어 그렇죠. 그런 거 맞아. 네. 전 국민 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광고를 빨리 듣고 올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우리 정훈 씨만 오면 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잔바비 쇼가 만들어졌고 이번엔 아이나비 쇼가 아이나비. 정기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 좋네. 하나 더 만들어졌다. 아. 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씩 나눠주고 저기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그런데 이렇게 원곡 가수에게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아, 영광이었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앞으로 저희 활동 이제 공연도 이제 시작하니까 아, 진짜? 오늘 사실 그 페스티벌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아 진짜 땀 젖어가지고 막 그러고 왔는데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네, 이제 앞으로 페스티벌 그리고 대학 축제 뭐 등등 많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이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저희도 공연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아, 예. 네, 6월 25, 26. 게 이제 25, 네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해요? 네 올림픽 홀에서입니다. 야 올림픽 좋은 데서 좋은 데서 하네. 아, 올림픽 네. 예매해 주세요 여러분 다. 맞아. 예 매진됩니다 곧. 맞아 매진이에요. 자 감사드리면서 우리 율디도 고생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두 분 음원 강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네. 좀 약간 쫄리지 지금 이따 6시 어떻게? 지금 많이 위축됐어요. 왜 이제 와서야? 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자 세 팀 음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땡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